1482년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공식적으로 궁정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때 약혼자가 있었던 밀라노 공작인 루도비코는 자신의 애인 중 가장 총애하는 17살 어인의 초상화를 그에게 의뢰했습니다. 이렇게 서유럽 미술에서 가장 매혹적인 초상화 중 하나인 흰 족제비를 안고 있는 여인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체칠리아 갈레라니입니다. 단순한 옷차림에서 알 수 있듯이 그녀는 귀족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움과 음악적 재능 그리고 지적 교양을 갖춘 그녀는 공작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왜 족제비를 안고 있는 걸까요? 여기에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족제비의 털은 당시 귀족들의 대표적인 전유물로 그녀가 가진 부의 상징일 수도 있습니다. 유독 근육진 이 족제비는 실제로 덩치가 컸던 루도비코를 상징하며 그녀를 지켜주는 강인함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유럽에서 족제비는 임산부를 수호하는 동물로 알려져 있었고 당시 체칠리아가 기혼자였던 루도비코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임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그녀는 루도비코의 아들 체사레를 낳고 몇 년 후에 다른 백작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녀와 족제비가 한 곳을 바라보기에 루도비치를 함께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상상하게 만듭니다. 지네브라 데 벤치, 어느 여인의 초상화, 모나리자, 그리고 이 흰 족제비를 아는 여인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일생 동안 그린 4점의 초상화 중 하나입니다.